자, 그래서 현준이가 뭐 하기로 했냐면 A의 원 다시 한번 더 복습해달라고 했죠? 쌤이 쪽지 보냈잖아. 자, 수업 끝나고 나서 항상 선생님이 쪽지를 보냅니다. 그럼 쪽지를 보고, 아니면, 그날 책이 끝났으면 그 책이 몇 호였는지 기억하고 이렇게 복습하면 돼요. 현준이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뭐 했는지 보자. 16을 했네? 어제 했는 거네, 이건? 16은 아직 할 때가 안 됐는데. 자, 옛날에 했던 일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알파벳 불러주시고요. CAT. 그래서 T하고 F하고 구분하라 했고, 얘는 T고 얘는 F고요. CAT고요, 얘는. 오케이. 그럼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내던가? C는 C가 내는 소리 두 가지였죠? 그렇지. 여기서는 A는 네 가지 소리. 그렇지. A, E, A, O 중에서 첫 번째 대표 소리. E. T는 합치면 cat. cat 지금 cat였고요. 네. 계속해서 알파벳. ANT,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합쳐서 무슨 소리였는지 기억나나요? 그렇지. 얘가 바로 뭐였다? ANT. ant 그러면 A는 원래 무슨 소리 갖고 있는데? 중에서 A, 첫 번째 대표 소리. N은 N, 니은 됐고.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소리는 N, T는 합치니까 ant 됐죠. ant 오케이, 그다음 알파벳 B, I, R, B, I, R, D 합쳐서 무슨 소리인지 기억나나? 여기까지 소리 냈어 지금. 오케이, 베리 굿. 거의 맞았어. 자, 그러면 B는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그렇지. I, E, O 중에서 여기서 힘 빠졌어. 그렇지. R은 R.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Bar. 그 다음에 얘는 B야 D야. D, D가 내는 소리는 D 합치니까 Bird. Bird. 오케이, very good. 좋습니까? I가 어 소리 낼 때도 있어. IR은 R입니다. Bird. 오케이, 알파벳. APPLE. 합쳐서 무슨 소리지? 하나씩 해볼까? A는 무슨 소리 갖고 있는데? 중에서 대표 소리 에. P는 무슨 소리 낼까? P.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아니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야지. 패지. 순서가 바뀌어야지. 앱. 우리 앱스토어 할때 이게 앱이잖아. 앱. 스토어 하면 이게 앱스토어죠. 앱스토어.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가 앱. 그 다음에 L은 어. 끝에 오는 E는 소리가 안 나죠. 합치니까 애플. 애플. 얘가 애플이었죠. 애플 사과. Apple. 애플. Apple.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그렇지. A, L, L, I, G, A, T, O, R. G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요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합쳐서 무슨 소리였더라? 그렇지, alligator죠, alligator. 뭐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A는 뭐가 된 거죠? L은 L. 그럼 여기까지 소리 L. I는 무슨 소리 갖고 있는데? I eat all 중에서 뭐 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El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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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lie. 그 다음 G는 뭐 같은데? 그 G 같은데 여기서 뭐가 됐죠? 그 됐죠. 그 다음 여기 또 A가 나왔는데 이번에 A는 뭐가 됐죠? 자, 이게 다 합쳐서 뭐라 했지? Ellie. 그렇죠, alligator 하면 alligator. 그럼 A가 뭐가 된 거지? 그렇죠, A가 내 이름을 불러줘. A. 그럼 얘가 무슨 소리 된 거야? Gay. T는 O는 무슨 소리 갖고 있는데? 그렇지, O O A O 중에서 힘 빠졌어. 어, R은 R. 그러니까 다 합치니까 여기까지 소리는 Ellie, 얘는 gay, 얘는 tar. 그래서 Ellie, gay, tar가 되는 거예요. Alligator. 됐나요? Alligator. Alligator. Okay. 그 다음에 알파벳. 그렇지, C, U, P. 합쳐서 무슨 소리인지 기억나나? 좀 하나씩 해볼까? C는 원래 C는 스크. 여기서는 아니야, 여기서는 크. 그 다음에 U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뭐라고? 큰 소리가 안 들렸어. U, U, 어. U는 뭐라고? U, U, 어야. U는 뭐? 여기서는 힘 빠졌어. 어, P는 P지. 합치니까 컵. 이게 컵이야, 컵. 컵.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알파벳 C, A, P 합쳐서 그렇지, 얘가 뭐가 됐다? Cap. 그럼 A가 뭐 된거지? 그렇지, 대표 소리 A. C는 크, P는 푸. 합치니까 캡. 캡. 오케이. 그 다음, 알파벳. 하. B, E, A, R. B, E, A, R. 어, 얘 합쳐서 무슨 소리 나오는가? 그렇지, 뭐라고? bear. 그렇지, 뭐라고? bear.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EA를 조심하라 그랬어. EA는 뭐나 뭐가 된다 했지? 다시 한번 더 가르쳐 줄게. EA는 E, A. EA는 E가 되거나 A가 되는 거야. EA는 뭐? E, A. 여기서는 그럼 뭐가 된 거지? 그렇지, A. B는 B, R은 R 합치니까 bear. 그렇지, bear. 그러니까 오케이, 잘했어요. 자, 아직 아니고요. 하면 안 되고요. 한번 방금 연습했는 거 한번 써보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으니까. 알았지? 네, 지금요. 갖고 온 시험지를 드릴게요. 연습장을 드릴게요. 시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맞든 틀리든 한번 써봐. 알겠지? 저 연필하고 지우개 가지고 와서 뒷자리에서 선생님 갖다 줄게요.